자, 이번 문제는 15번입니다. 생명학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이것도 유전 관련 문제인데 보니까 지금 기억을 결정 유전자가 몇 개 있냐, 세 쌍이 있고 니은을 결정한 게 몇 개 있다, 세 쌍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 각각 어떻게 서로 다른 삼형태체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냐면 동적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이 안에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가끔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얘 둘은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의 수에 따라서 표현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복대립 유전이다. 아니 복대립이 아니죠. 다인자 유전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아야겠죠. 근데 자, 각각 이제 전부 다 뭐인 이형 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스몰 A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기억의 표현형은 네 가지래요. 그리고 니은의 표현형은 일곱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표현형이 네 가지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하나의 영세체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가장 많이 여섯 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만나면 세 개씩,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스몰 D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여섯 개 있거나 아니면 세 개 있거나 아니면 한 개도 없는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지라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은 몇 가지, 네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몇 개, 세 개, 이거는 두 개. 역시나 이것도 어떻게 되더라? 표현형은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염색체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하나의 염색체에 두 개가 연관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에 따로 독립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몇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가 나와버리는 거죠. 여섯 가지 혹은 아홉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어버이가 한쪽은 이렇게 상인, 어느 한쪽은 상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다섯 가지, 다섯 개, 대문자 다섯 개 있는 거, 이렇게 만나면 네 개, 이렇게 만나면 몇 개예요? 이렇게 만나면 두 개, 이렇게 만나면 한 개. 즉 표현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 나올 수 있더라. 즉 어버이가 여기 유전 기억을 결정하는 이 인자를 봤을 때 한쪽은 상인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상반으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나온다라는 걸 살펴봤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면 어떻게 돼? 6부터 0까지 대문자 최대 6개부터 가장 적게는 0개까지 갈 수 있는, 즉 세 개 다 뭐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고 한쪽엔 상인, 한쪽은 상반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니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A에서 니은까지 어떻게 가진다? 16분의 1이래요. 만약에 세 가지가 전부 다 상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자, 스몰 E 두 개 만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죠. 스몰 F가 두 개 만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스몰G가 만나는 거 4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요? 6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예요? 16분의 1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다라는 얘기냐, 연극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하나에, 예를 들어서 라지 D와 스몰 D, 아 D는 아니죠, 라지 E와 스몰 E, 라지 F와 스몰 F, 그리고 이쪽으로 라지 G, 스몰 G가 와줘야 여기서 스몰 E와 스몰 F가 만날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스몰 G, 스몰 G가 만날 확률도 4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로 성립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돼 있다? 어떤 두 개는 상인으로 연관이 돼 있다. 만약에 상반이라면 완전 열성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서 보면은, 자, 스몰 A의 부모 중 한 사람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연관된 연극을 가진다라고 했으므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억은 맞고, 니은을 결정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계 생명 주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세계가 아니라 두 개에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상인 연관, 그리고 하나는 독립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그럼 디귿, 스몰 A에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의 부모와 다를 확률인데, 자, 부모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거는 대부분 몇 개 가집니까? 세 개를 가지죠. 근데 아까 봤더니 다섯 개, 네 개, 두 개, 한 개이므로 부모와 같은 건 기억은 없잖아요. 그럼 기억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다 다르더라. 그럼 니은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니은을 어떻게 찾아줄 수가 있겠냐? 몇 개 모이면 돼? 세 개가 모이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모이면 되니까 여기에서의 확률은 얼마예요? 일단 세 개가 모이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모여야 돼? 여기서는 라지, 라지 F가 한쪽만 오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은 라지, 라지 F 주고 다른 한쪽은 스몰이, 스몰 F를 줄 확률이므로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를 받으려면 하나는 라지 D, 하나는 스몰 D를 줘야 하므로 이것도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나요?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 4분의 1은 뭐야? 어버이와 부모와 똑같은 표현형을 가진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3이겠지.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기억과 니은 모두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가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과 디귿이 되어서 답은 4번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어떤 관계, 조건을 잘 따져줘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만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전을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